얼터머풀에서 받은 보상을 동결하는 방법. 이제는 여러분이 에어드롭에 참여하고 볼 토큰을 동결함에 따른 얼터머 암호화폐 1일 보상을 분배하는 게임풀의 회원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1일 풀 보상을 받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획득한 보상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수익성이 높은 방법은 받은 보상을 얼터머풀에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얼터머풀에서 받는 보상을 쉽고 빠르게 동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큰 동결, 프리징. 동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규칙에 주의하세요. 얼터머 토큰을 동결하거나 동결 해제하는 모든 작업은 스플리팅 보상에 대한 대기 시간, 24시간을 초기화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전에 보상을 받았고 다음 보상을 받을 때까지 4시간이 남았다면 얼터머를 동결 또는 동결 해제할 경우 보상 대기 기간이 24시간으로 재설정됩니다. 또한 분할을 하려면 잔액의 스마트 코인이 스마트 계약의 실행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합니다. 스마트 코인은 최대 10,000개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올리트를 실행하고 얼터머 로고를 클릭하세요. 이전에 받은 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얼터머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리는 창에서 동결 표시를 클릭합니다. 열리는 창에서 동결 가능한 잔액과 동결된 토큰의 총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동결하려면 동결 버튼을 클릭하세요. 동결은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얼터머를 준비하고 두 번째에서는 동결 자체가 진행됩니다. 다음 화면이 열리면 얼터머 준비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동결하려는 토큰 수량을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동결 준비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에 핀코드로 작업을 승인해야 합니다. 열리는 창에서 동결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동결을 확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핀코드를 입력하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스마트 디펜더를 스마트폰에 탭하여 작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토큰이 성공적으로 동결되었음을 축하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동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토큰 동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결된 얼터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토큰이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일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려면 스마트 올리트 메인 화면에서 얼터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서 스플리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분할 관련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 하단에 보상 청구 버튼을 클릭하세요.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사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다 됐습니다. 보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매일 분할에 참여하고 보상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